선생님, 자, 인터뷰를 시작하기에 앞서 광고부터 좀 부탁드립니다. 이거 전에 형이 나한테 한 게 좋은 놈인데, 모기 훈증기 진짜 작아요. 나 이거 캠핑할 때 많이 썼거든요. 좋더라고. 모기 엄청 많이 물리는데. 나 형 예전에 기억나요? 우리 금산 갔을 때 형들하고 다 같이 이런 술 먹고 있는데 앞에서 내 등판이 한 50마리 물려갖고 바지랑 티 사이에 이만큼 떠 있었는데 거기 뭐 모기 5만상 물려갖고 그렇게 썼는데 캠핑 가고 이거 털어놔놓으니까 목이 안 물더라고. 뭐 좋던데? 사이즈도 좋고. 알겠습니다. 네, 형님들, 차속을 많이 하는 트럭커들에게 필수품이라고 생각하는 제품이 있어서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작년 여름에도 소개해드렸었죠. 브라이톤 모기 훈증기. 저도 계속해서 잘 사용하고 있는 제품이고요. 이게 전체 구성이고요. 우리 형님들 광고 싫어하시니까 최대한 빠르고 간략하게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일단 뜯지 말고 뜯어놓은 게 있잖아. 일단 작고 소중해서 휴대성이 아주 좋습니다. 그래서 여행이나 캠핑 갈 때 가지고 다니시기에 전혀 부담스럽지 않고요. 저처럼 차에 구비해 놓더라도 공간을 많이 차지하지 않습니다. 보통 모기 훈증기라고 하면 돼지코에 꽂아서 사용하는 제품을 떠올리시죠. 그런 제품은 콘센트가 없으면 사용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 브라이톤 모기 훈증기는 USB 타입이라 보조 배터리만 있으면 어디서든 사용 가능하고요. 저처럼 이렇게 차박할 때 쓸 때는 뭐 말할 것도 없죠. 바로 꽂으면 되니까. 야, USB 타입이라서 약하진 않을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매트를 또 하나 꺼내서. 자, 약하지 않냐?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요 매트의 가운데 부분만 태우는 다른 제품들과는 달리 요 매트 전체를 골고루 태워주기 때문에 효과가 아주 좋습니다. 때문에 이 USB 타입이라고 해서 약하다는 걱정, 그런 염려는 하지 않으셔도 돼요. 중국산 아니고요. 마데인 메이드 인 코리아입니다. 어딨어? 여기 있죠? 제조국 대한민국. 자, 연결하고 켜고 놓고 이제 어디서든 모기에게서 해방되시면 되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자, 다시 김진동에게 갈게요. 자, 반갑습니다. 김진동씨, 여기 보세요. 형님들께서 김진동이가 보고 싶다, 김진동이 근황 좀 알려달라 등등 요청이 많으셔서 간단하게 인터뷰 좀 진행하겠습니다. 우선 휴가 다녀오시느라 피곤하실 텐데 운전도 계속 하셨잖아요. 시간 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많이 피곤해 보이십니다. 그런 의미에서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36살 김진동입니다. 좀 씩씩하게 그리고 다정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36살 김진동입니다. 제가 질문을 많이 준비 못했거든요. 그러니까 한 질문에 최대한 길고 간단하게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시 자기소개. 자, 예를 들면 나이, 사는 곳, 가족관계, 직업, 월수입 등등 최대한 나를 소개할 수 있는 면접 본다고 생각하시고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36살 김진동이고요. 대구 동구 방촌동 거주하고 있습니다. 현재 싱글이고요. 이남 중 장남. 네, 어머니. 네, 그거는 시간을 제가 한번 맞춰볼게요. 네. 자, 36세 김진동, 대구 동구 방촌동 거주하고 계시고요. 현재 싱글입니다. 이남중 장남, 부모님 다 건강하시고 영천시 농기계 임대사업소에서 계약직으로 근무하고 계십니다. 월수입은 좀 되고요. 월수출은 안 하십니까? 수출 없어요. 네. 자, 프로트럭커였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다는 걸로 알고 계신 분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언제 직업을 바꾸셨고 왜 직업을 바꾸셨는지. 작년 9월, 10월까지. 다리 떨지 마시고요. 이따기 트레일러. 네. 가벤 슬라이드죠. 네. 뭐 하다가 뭐 그만뒀죠. 현대 메가트럭 와이드캡을 구매해서 5년 할부로 구매했죠. 전액 할부. 참 고생 많이 했습니다. 열심히 했어요. 그래서 할부 무사히 다 갚고. 어떤 바람이 들었는지 그 전부터 막 약간 회의감을 느꼈어요. 일 잡는 거에 대한. 그러다 나중에 좋은 자리가 나왔습니다. 가변 슬라이더 트레일러, 엄청 큰 철판, 조선소에 들어가는 그거를 운송하는 월급기사 자리가 나와서 그리로 옮겼는데, 그 차주의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해 안타깝게도 잘려버렸습니다. 석 달 만에. 그래서 낙동강 오리알이 되었고, 야, 이거 큰일 났다, 차까지 팔았는데 어떡하지? 해서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세종에 일을 나가 있던 고등학교 선배의 25톤 카고 크레인, 맞죠? 네. 아, 그걸 배워야 되겠다. 그걸 배워서 내가 월급기사를 좀 타다가 내 차까지 구매해야 되겠다 라고 해서 짐 싸들고 다시 세종으로 갔습니다. 하지만 거기도 현장의 사정에 의해 일이 좀 꼬여서 낙동강 오리알2가 되었죠. 불알. 그래서 정말 갈 길이 없었습니다. 저도 그때 걱정을 많이 했죠. 맞습니다.
걱정 많이 했어요. 그러다가 아 안되겠다, 예전에 내가 다시 하던 일로 돌아가야 되겠다, 트럭커를 시작하기 전의 일. 그래서 두 번의 면접, 세 번의 면접이죠, 그리고 두 번의 탈락 이후에 지금의 자리에 취직하게 되었고요. 자, 여기까지 맞습니까? 아무튼 이제 프로 트럭커는 아니다, 농기계 임대사업소에서 근무하는 계약직 공무원이다. 현재 직장에 만족하십니까? 네, 만족해요. 개인관계도 좋고, 뭐 일이 힘들다 보이지 사람관계는 좋아서. 맞죠, 정말 힘든 건 일이 아니에요, 사람이죠. 직장 생활이 만족스러운가 보네요. 그렇죠. 그 직장이 영원할 거라고 생각합니까? 네. 본인 계약직 공무원이잖아요. 아, 그러니까 내가 영원하냐? 본인이 그 직장에 근무하는 게 영원할 거라고 생각하시냐는 거죠. 그건 모르지. 모르지가 아니죠. 영원하지 않을 겁니다. 그렇다면 결국엔 다시 돌아오게 될 거라는 뜻으로 생각해도 될까요? 웃지 마십시오. 진지한 인터뷰입니다. 영원하지 않을 거라고 본인이 말씀하셨잖아요. 아, 그렇다면 아, 결국 다시 돌아올 거구나, 다시 돌아오게 될 거구나 라는 의미로 받아들여도 되냐는 말이죠. 근데 화물적으로는 별로 돌아가고 싶은 생각은 없어요 지금. 굳이 그게 뜻대로 될 것이라 생각하나요? 뜻대로 안 될 수도 있겠죠. 근데 지금 내 현 시점에서 내 생각은 없어요. 아, 지금은 그렇죠. 지금은 돌아가려는 생각 없어요. 근데 막상 어떤 트러블이 발생한다거나 아니면 계약직이니까 계약 끝나고 야 너 나가 해버리면 다시 생각날 겁니다. 그래서 다시 돌아오게 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네. 그게 뜻대로 될 내라고 하셨죠? 좋습니다. 직장생활 어쨌든 지금은 만족하고 계신다고 하시니까 월급여는 어떻게 되죠? 적지는 않죠. 하지만 트럭 할 때보단 수입이 줄어들었네요. 만족이 안 되실 텐데 어떻습니까? 뭐 거기에 맞춰 살아가는 거지. 그 말인 즉슨 결국 내 지출에 맞춰서 벌기 위해 다시 트럭커로 돌아올 것이다 라는 뜻으로 받아들이면 되겠죠. 그 말이잖아요. 맞춰서 산다면서요. 맞춰서 살고 있잖아. 지출이란 건 늘어나기 마련입니다. 지금은 지출이 늘어날 이유가 없지. 늘어나게 된다면 결국 그 지출을 감당하기 위해 돈을 더 많이 버는 트럭커, 본인도 잘 했으니까 경험이 있는 트럭커로 다시 돌아오게 될 거라는 말씀이잖아요. 내가 돌아갔으면 좋겠어요. 그게 뜻대로 되지는... 네, 주제를 좀 바꾸겠습니다. 승용차를 바꾸셨죠? 건마키의 팰리세이드를 인수해 가셨는데 일각에서 아 이거 참 속상합니다, 건마키 신입기 전마 저것들 스타리아 팔아먹는데 실패해서 결국 팰리세이드로 눈탱이를 쳤다라는 아주 터무니없고 불쾌하기 짝이 없는 소문이 돌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반박 좀 부탁드립니다. 해주세요. 아니 반박하면 되잖아. 아니 저는 많이 했어요. 무슨 말씀하십니까? 그런 적 없습니다. 오히려 싸게 줬어요. 제가 진동이한테 마음 같아서 그냥 주고 싶은데 저도 형편이 어려우니까 그렇게는 못하고 대신에 싸게 줬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안 믿는 걸 어떡해요. 본인이 말씀해주세요. 당사자인 어머니가 말씸하셨잖아. 바로 업었나? 화가 났어요. 왜 누가 아니, 괴롭히는데 나 사람들이 누가 그러는데 자꾸 그러잖아. 아니라고. 여친은 못 만드는 건가요? 안 만드는 건가요? 못 만드는 거지. 안 만드는 건 아니지. 잠시만요. 이 부분에 있어서도요. 또 일각에선 건마키랑 어울려서 여친을 못 만드는 거라는 아주 더럽고 근거 없는 말을 하던데 이에 대해서도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맞잖아. 형이 예전에 클럽에 일할 때. 그때는 그래. 우리끼리 술 먹고 노는 게 제일 재밌다. 타코 와사비 맛있는 집 없나? 그래서 그거 가가 그때는 우리가 젊었잖아요. 또 술 먹고 다 결혼했는 사람들하고 막 이래. 내가 맨날 그런 데 가고 노는데 내가 여자 만나는 그게 어딨노? 자,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언젠간 짝을 만나서 가정을 꾸려야 할 텐데요. 가장으로서의 직업으로 현재 하고 계시는 농기계 임대사업소의 계약직 공무원 그리고 트럭커 중 뭐가 더 낫다고 생각하십니까? 나는 계약직이지만 지금 임대사업소. 트럭커는 아니다. 아니다는 아니고. 굉장히 무리하시네요. 내 기준점에서. 트럭커는 가장이 될 수 없다. 또는 가장이 트럭커를 하면 망한다. 로 들리는데. 일단 전국 4천만 트럭커들에게 사과하십시오. 트럭커 무시하셨습니까? 무시한 거 아닌데요? 다리 떨지 마시고요. 내가 언제 무시했어요? 나는 항상 리스펙합니다. 그런 사람의 태도로는 보이지 않는데요. 내가 리스펙도 안 하는데 그거 트럭커스가 없고 야구를 왜 해요? 기억나십니까? 본인의 트럭커 라이프는 그걸로 시작됐던 거 기억하세요? 트럭커 시작하기 전에 그때도 농기계 임대사업소에서 근무하셨었잖아요. 그때 내 생애 처음 트럭을 뭔지 알았습니까? 1톤 제외하고 그거 해보다 보니까 오! 이거 좀 괜찮은데? 해서 그 자리를 때려치고 나왔던 거잖아요. 트럭커가 되겠다 해서. 그러다가 다시 농기계 임대사업소로 돌아갔단 말이에요 지금. 그러다 보면 다시 또 트럭커로 돌아올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게 뜻대로 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한번 지켜보자고요. 뭐 더 궁금한 거 있으십니까? 형님들 고생하셨고요. 끝으로 본인을 늘 응원해주시는 형님들께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좀 더 성의 있게 하십시오. 고맙습니다. 그건 상냥하게고요. 성의 있게 좀 길게 풀어서 자 예를 들면 몸 건강하시고 그렇죠. 다치지 마시고 그렇죠. 항상 안전하게 운전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뭐냐?